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 조금만 더 하지. 아까 아쉽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어떻니? 너 어떻니? 쭉 배운 것 같아서 여기. 오케이. 그래서 너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appy의 뜻은 그렇죠. 행복한 무슨 시죠?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무슨 시?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행복한 어떤. 그럼 R의 뜻은 3시 반은 저 가야 돼요. R의 뜻은 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 하는 문장이니까 위치가 R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you are happy 하고 여기 끝에다가 온점 할까 물음표 할까? you are happy는 온점이죠. 묻지 않는 말이니까. you are happy 묻는 느낌 선생님이 You are happy. 이랬어요. You are happy. 묻는 느낌 들어, 묻지 않는 느낌 들어. You are happy.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온점이죠. 여기가, 그래서 happy의 뜻은 똑같이 행복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니까 어떤 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 있으니까 이 동사는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야. 근데 내가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온점 말고 뭐 물음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Are you happy? 라고 한단 말이에요. Are you happy? happy 어떤 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be 동사를 쓰는 겁니다. Are you happy? 행복하니?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어 행복해서 뭐라 그래요? Good.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뒤에 뭐가 생략되었을까? 여기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쵸? Are you happy? 라고 물었죠.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잖아. 그치? 그럼 yes, I am. 뒤에는 분명히 yes, I am happy. 그니까, 그럼 happy의 뜻은 뭐예요? 그쵸. 행복하니죠. 그니까, 현실 준비되면 시험 먼저 치고, 좀 이따가 시간 될때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제 받아가세요. 예, 그럼 오늘 숙제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시험 준비했고요. 예, 무슨 동사죠, 이거? 그렇죠, 비동사. 그러니까 다만, 얘하고, R하고, M하고 뜻은 똑같아. 근데 함께 사용하는 말이 다를 뿐이야. M은 I라고 해서 I am 만들고, R는 U나 V나 They랑 같이 쓰이죠. 그래서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happy? 라고 물었더니 행복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Yes, I am happy. Yes, I am. 또, 너 슬프니? 그렇죠. Are you sad? 하죠. Are you sad? sad의 뜻은? 그렇죠. 슬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서현이가 지금 전부 다 어떤 시를 가지고 묻고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시가 주로 들어간 문장이야. 나중에 또 하다 시가 들어간 문장도 배우겠죠.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그래서 어, 난 슬프대. Yes, I am.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죠. I am sad. 그리고 I am은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 I'm으로 줄였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Yes, I am. I'm sad. Yes, I am. 뒤에 sad가 생겼는데 여기는 뭐 어차피 또 뒤에 또 I am sad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라? I am sad.
그렇죠. Are you sad? 너 슬프니? 그렇죠. Are you sad? Yes, I am. I am sad. 어? Yes, I am. I'm sad. 그래서 너 무섭니? Are you? 그렇지. 와우. Are you scared? Scared의 뜻은 겁먹은, 무서워하는이라는 어떤 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죠. 그래서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됐습니까? Are you scared? 오케이. 너 겁먹었니? 하고 싶은 거라 그런다.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겁 안 먹어서 이러죠. 그렇죠. 아니, 나는 겁 먹지 않았어. 그리고, 아니, 난 겁 먹지 않았어. No, I'm not. 난 무섭지 않아. 겁 먹지 않았다. I'm not scared. 그렇죠. 아니, 난 그렇지 않아. No, I'm not. 난 겁먹지 않았어. I'm not scared. 어? No, I'm not. I'm not scared. 네, 너 몰랐니? 오케이, 상대방한테 물어봐도 될까? 그렇죠. Are you surprised? 이러죠.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니? 하고 싶은 뭐라고 Are you surprised? 그렇죠. Surprised의 뜻은 놀란이라는 어떤 시예요. 아, 놀랐니? Are you surprised? 쓰기 어렵죠. Sir. Cry. 아이가 아이 됐어. Surprised. Surprised. 내가 돈 빌렸나? 오케이. 좀 이따가 말하기 싫으면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Are you surprised?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나 놀라지 않았다 이러네요. 그렇죠. No, I am not. 이거 난 놀라지 않았다. I'm not surprised. 어, 아니 그렇지 않아. No, I'm not. 난 놀라지 않았어. Surprised.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오케이. 됐고요. 오늘 쓰기 까다로운 단어들이 있고 서현이가 이제 점점 고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쓰기도 조금씩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집에 공책 하나 마련하라고 했죠? 마련해서 쓰기 연습도 틈틈이 합니다. 됐습니까? 계속 쉬고 패드 진행하세요.